되게 역같다.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탕 만들기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은 사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이미지, 띵! 짜잔! 이 이미지를 집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만들기에 필요한 3대장입니다. 설탕, 올리고당, 물. 올리고당은 물엿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레몬즙, 식용색소, 저울, 내열 장갑이 꼭 필요합니다. 엄청 뜨겁기 때문에 목장갑을 끼고 그 위에 내열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탕 늘리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실리콘 매트가 아닌 종이 호일을 이용해서 사탕을 굳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탕 만들기는 우측에 나와 있는 카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만드셔야 실패 없이 사탕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설탕 130g, 올리고당 35g, 물 30ml를 넣었고요. 레몬즙을 반 숟가락보다 조금 더 적게 해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을 불 위에 올려주신 다음에 설탕 내부 온도가 150도가 될 때까지 서서히 끓여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실리콘 매트가 아닌 종이 호일을 상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끓여온 설탕물을 종이 호일 위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이 호일 위에 부은 설탕물에 빨간색 식용색소를 섞어서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하얀색 설탕 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호일 위에 색깔을 섞어주실 때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들은 종이 호일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방울만 섞어도 색깔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식용색소는 한 방울씩 넣어가면서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을 섞어주신 다음에 조금만 굳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굳은 설탕물을 늘려주기를 해야 되는데요. 설탕물 자체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는 장갑을 끼시고 내열 장갑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내열 장갑을 껴도 뜨겁습니다. 항상 손 조심하셔서 설탕을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호일 위에서 설탕 굳히기가 가능하긴 한데 종이 호일이 얇고 계속 움직여서 사탕 만들기를 하실 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이 호일 위에서도 사탕이 굳긴 하는데 작업하는 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다시 실리콘 매트에 옮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얀색은 이렇게 녹인 사탕을 쭉쭉 당겨서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지금은 빨간색 색소를 넣은 사탕을 이렇게 쭉쭉 늘려주면서 공기와 맞닿게 해서 광택을 나게 하고 이 속에 있는 기포를 없애주고 있는, 늘리면 늘릴수록 광택은 살아나고 색깔은 조금씩 옅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늘리기가 다 완성이 됐다 싶으면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하얀색과 빨간색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팡이 사탕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얀색 저는 한 두 개 정도, 그리고 빨간색을 번갈아 가면서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대입 놔주시고, 이제 여분의 녹인 사탕을 남겨주셨다가 이 가운데에 놓고 이제 이거를 동그랗게 한번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이런 모양이 아마 되실 거예요. 네, 이제 이거를 이렇게 꼬아주면서 늘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꽈배기가 된 사탕이 완성이 됩니다. 끝부분은 일단 안 쓰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조금씩 늘려주면서 원하시는 두께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이 정도로 저는 이 정도 두께에 이 정도 크기의 사탕을 원해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패턴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꼬아주시면 패턴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탕 만들기 하면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탕이 굳어서 요약 내시기가 힘드시다 하시면은 전자레인지에 한 5초에서 10초만 돌려도 사탕이 좀 녹습니다. 그 상태로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사탕 만들기의 용량의 반을 계량해서 오늘 만든 지팡이 사탕의 개수입니다. 앞에랑 뒤에를 제거한 상태에서 만들었어도 9개에서 10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양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었고 이게 첫 번째 만든 사탕이고 이게 맨 마지막에 만든 사탕입니다. 보시면 패턴의 차이가 있어요. 처음 만든 사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도 만들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패턴의 사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이 포장지를 이용해서 지팡이 사탕을 포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팡이 모양의 사탕을 집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보다 하얀색은 잘 나와서 좋았는데 빨간색이 약간 분홍색처럼 나와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요즘같이 더우실 때는 낱개 포장을 하시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신 다음에 드실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컵에다가 하나씩 걸어두신 다음에 드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무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